키워드는 전원이 들어가는데요. R과 N으로 이제 220V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 그리고 기동 버튼, 마그네트 유지 접점, 그리고 마그네트 정지, 마그네트, 여기가 A 접점, 여기가 B 접점, 표시등, L1, L2,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결선을 할 때는 N선을 마그네트, 그 다음에 L1, L2,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순서대로 연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에 보시면은 기동 버튼 누르면은 이 전원이 들어가서 마그네트의 전원을 넣어줍니다. 마그네트 전원을 넣어준 다음에 이 마그네트 A 접점이 붙으면은 이 스위치를 띄워도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가 되고요. 이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회로가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오프가 되는 겁니다. A 접점 흐를 때 표시 램프 켜지고 정지가 되면은 A 접점에서 B 접점으로 가기 때문에 정지 램프가 켜지게 되겠습니다. 버튼 스위치와 마그네트에 N선을 연결했습니다. 전원선 R을 연결했습니다. 정지 버튼 B 접점을 통과해서 A 접점 연결을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B 접점을 통과해서 지금 기동 버튼 A 접점 첫 번째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컴문 단자로 마그네트 A 접점에 지금 넣어줬습니다. 기동 버튼 두 번째 거쳐서 마그네트 전원에 넣어주고요. 또한 마그네트 일부러 보이게 옆으로 했습니다. 마그네트 전원과 마그네트 A 접점으로 같이 컨멘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B 접점에 정지 버튼 전원 그 다음 동작했을 때 A 접점에 기동 버튼 요 전원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표시등에 결선을 했는데요. 요 B 접점이죠. 요 B 접점 여기가 A 접점. B 접점에 지금 정지 표시 램프에 연결되어 있고요. A 접점에는 기동 표시등에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이제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올리면은 마그네트가 정지가 돼 있을 때는 정지 버튼 표시 램프가 켜져 있고요. 기동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되면서 기동 버튼에 점등이 되고 정지 버튼은 램프가 꺼지게 됩니다. 대신 정지시키면 이렇게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자기 유지 버튼을 안 눌러도 누르면 이렇게 기동 버튼이 작동되게 됩니다.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 봤는데요. 회로들은 간단하게 직선이기 때문에 뭐 보기에 편하지만은 실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전선이 여러 가닥이고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그네트가 5개, 6개 붙었다면 더 복잡하겠죠. 거기다 타이머, 릴레이, 이런 부품들이 포함된다라면 더더욱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것도 결국 나눠보면은 이 기본적인 회로에서 추가로 더 플러스가 된 것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청색, 이 파란색을 제가 N선으로 잡았습니다. N선을 보시면은 여기도 N선, 그리고
여기에도 N선 컷먼 시켜서 마그네트 N선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각 전원에 220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N선은 공통으로 컷먼을 다 시켜주면은 N선의 기능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 R선을 가지고 아무거나 연결해도 동작은 되는데 쇼트는 안 납니다. 이게 N선이 항상 고정적으로 연결해 놓지 않고 기준이 없다라면은 나중에 이 마그네트가 양이 많아졌을 때는 내부에 쇼트 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N선은 컷먼 단자에 먼저 다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은 R선은 연결을 잘못하면은 오동작은 일어나되 내부에 쇼트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요 회로에 보시면은 이제 N선은 다 끝났고요. 이제 이 R선을 보시면은 여기 맨 처음에 접점이 시작되면서 마그네트 비접점으로 연결을 해서 표시등으로 전원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키면은 무조건 전기는 통해서 비접점을 통해서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접점을 끊어주는 역할이죠. 비접점을 안 눌렀을 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 상황에서 이 A접점의 첫 번째에다 마그네트 A접점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 기동 버튼 두 번째 전원을 누르면은 여기는 연결됐다고 했죠? 전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마그네트의 선이 붙고, 그 다음에 선이 붙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 바로 들어오는 전원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접점 연결된 상태에서 손을 버튼에 띄워도 다시 역으로 전기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회로를 들어오는 입력선 전체를 끊어버리면 오프가 되는 거고요. 마그네트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 봤습니다.